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항공물류업계에서는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. 그 발자취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네, 우선 조 회장이 항공업계에 종사한 거 언제부터였나요? 네, 고 조양호 회장은 1949년 3월 인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이조 회장이 대한항공에 입사한 건 1974년인데요. 그뒤 18년간 이 경영 수업을 거친 뒤에 1992년도에 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. 99년 대한항공 회장에 오른 조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이 항공운송 사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이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회장이 타계한 2003년부터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으면서 그룹 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. 네, 또조 회장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. 네,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이 세계적 항공사로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. 1990년 3월 이 모스크바 정기 노선을 개선한 이래 시드니와 상파울루, 카이로, 이 베지노 노선을 잇따라 취항하면서 5대양 6대주를 아우르는 이 노선망을 갖췄습니다. 이조 회장 주도로 만들어진 글로벌 항공사 동맹체 이 스카이팀은 2000년대 초반 항공업계의 변화 흐름을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이조 회장 취임 5년 만인 2004년에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항공소수 통계 국제항공화물소송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대한항공은 2010년까지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박 기자, 조양호 회장의 대외 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 짚어주시죠. 네, 이조 회장은 2015년 이 프랑스 최고 권위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그랑프리 시에를 수호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해왔습니다. 특히 2009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는 등 1년 10개월간 약 6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등 열정을 쏟은 바 있는데요. 그는 2014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준비와 경기장 및 개폐회식장 이 준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